기아 타이거즈 나성범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과의 경기에서 나성범 선수 역전 투런 홈런 포함해서 4타점 몰아치면서 두산의 연승 행진 저지했습니다. 이로써 두산은 기아죠. 이로써 기아는 두산의 10연승을 또 저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나성범 선수의 복귀 정말 돌아오자마자 맹타 휘둘러주고 있습니다. 시범경기 도중에 햄스트링 다치면서 시즌 출발 함께하지 못했었고요. 나성범만 합류하면 된다라는 이제 기대와는 달리 복귀 후에 잠시 또 극심한 슬럼프를 또 겪었었습니다. 9경기 출전해서 안타 2개밖에 나오지 않았었고 시즌 타율이 8푼까지 또 떨어졌었는데 이제 나성범 선수 2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그리고 네. 맞아나가는 타구의 질이 다르다는 거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진짜 돌아왔다 부활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홈런 나왔을 때부터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공이 한번 맞아야지 네. 그 타이밍이 기억이 되는데 그 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시즌 들어가면 한번 딱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가 이제 본인의 그 페란트레이스의 그 컨디션이 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성범 선수는 지금 빨리 회복했네요. 그래도 그리고 팀은 나성범 선수 없이도 잘 해왔고, 그렇죠. 이제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면은 기아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뎁스가 굉장히 또 좋잖아요. 지금 나성범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우성 선수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이렇게 누가 주전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대신 메운 선수가 활약을 이어줘서 네. 나성범 선수가 돌아왔을 때도 아, 이 선수 자리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많이 생겨났던 게 그동안 기아가 좀 잘 나갔었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제 실전 감각 문제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돌아와서 네. 실전 그리고 뭐 2군에서 재활 경기는 뭐 물론 뛰었겠지만 이제 1군 무대에서 상대 투수들 공 맞상대를 해보면 좀 느낌이 다른가요, 형님? 어떠세요? 아유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네. 많이 달라요. 이게 맞아 나갈 게 파울이 되고 피처스에 오래 있으면 올라와서 쉽지 않아요. 아. 정말 그 아마도 나성범 선수도 아 이제 경기 할 수 있어. 그리고 타석에 한번 들어갔다 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안 좋았지. 이제는 뭐 제대로 그 감 돌아온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성범 선수 두 경기 활약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날 두산전에서 시즌 첫 홈런 쏘아 올리더니 이틀 연속 대형 홈런 또 터뜨리게 됐는데요. 3회 말에는 1루 상대 투수 최원준 선수 상대로 투런 홈런을 또 만들어냈고 4회 말에는 좌측 안타로 적시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합계 1홈런 3안타 4타점 기록을 해줬는데 나성범 선수까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기아 타선 진짜 뭐 호랑이 달리는 호랑이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실책에 대한 스트레스만 주지 않으면 돼요. 실책하면 어때요? 이기면 되지. 이게 이제 실책을 하면 불안하긴 하는데 지금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기고 있는 팀한테 실책에 대한 얘기하면은 이게 또 부담 때문에 타격이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이기면 이기는 대로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아, 그럴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다. 지금 이제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제 팀에서 이 모범이 되는 베테랑이기도 하고 이제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고 여기에 저는 사실 나성범 선수도 나성범 선수지만 이제 최영호 선수 얘기도 또 한번 하고 싶어요. 이제 나성범 선수도 홈런 때린 경기에서 최영호 선수도 같이 또 이제 아치를 그렸는데 아니 최영호 선수는 지금 83년생이란 말이야. 83년생인데 아직도 OPS가 전성기 때 그대로입니다. OPS 0.9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 최영호 선수의 또 활약 원인으로 위원님께서는 아까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몸매가 여전히 똑같다. 몸매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아, 좀 그런가? 네. 체형이 똑같다.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이치로 선수가 신인 때하고 은퇴할 때까지 체형이 똑같았어요. 이렇게 체형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연적으로 중심이 하체가 6이고 상체가 4여요. 그때가 이제 베스트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운동을 해도 하체가 또 떨어지게 돼요. 네. 5:5가 되고 6:4가 되면 은퇴해야 돼요. 반대로. 근데 최영호 선수가 지금 계속 그 상태예요. 아. 그러면 타격 메커니즘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 보면은 나이가 먹고 체형이 변해서 뭔가 타격 폼에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실패할 수 있어요. 아. 나이 먹은 실패하면은 아, 이 선수 이제 끝났다고 안 써요. 그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최영호 선수는 계속해서 그 메커니즘을 가다 보니까 계속 잘 치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체력이 젊은 선수한테 지거나 아니면 힘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아요. 관리하는 법을 아니까. 그렇죠.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영우 선수 몸 상태 그리고 그 메커니즘 그대로 가기 때문에 계속 잘 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나성범 선수 그리고 이제 최영우 선수의 또 활약에 힘입어서 10연승 중이었던 두산을 또 저지를 했습니다. 4월 9일 NC 넘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선 기아, 기 이후에도 6연승 달리면서 이후 NC와의 간격도 1.5경기 차로 또 벌리게 됐는데요. 이후 기아는 2위 팀과 한 번도 게임차 한 경기 이내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단독 1위 사수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기아 타이거즈의 지금 뭐 불안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너무 탄탄하고 마운드도 탄탄하고 불펜도 지금은 뭐 정혜영 선수 필두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타선도 안정감 있고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기도 해요. 뭐 위기는 한두 번씩 오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본다면 그 위기는 크게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잘 나가다 꺾이는 게 부상이잖아요. 부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 나가다 보면 계속 성적이 좋아지니까 네. 없대요. 그래서 안 뛸 것도 뛰고 안 할 것도 자꾸 하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실책을 하게 되거든요. 지나치게 되면. 실책도 하고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집중을 하되 지나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성적이 그대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서도 이제 크로우 선수의 부상이 또 불안 요소 되지 않겠느냐, 크로우의 빈자리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 좀 교체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이 크로우 선수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이렇게 부상 때문에 또 긴 경기를 또 소화하지 못하게 돼서 또 교체되는 거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 새로운 외국인 선수 교체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이 어느 팀이든 가장 큰 변수이기는 하죠. 유니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책 이야기들도 계속 있는데 실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선의 힘으로 지금 좀 극복하고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두드러지진 않지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 두산 대 기아인데요. 두산의 선발 투수는 김동주 선수고요. 기아의 선발 투수는 이제 윤영철 선수입니다. 김동주 선수 1승 1패 5.33의 평균 자책점, 윤영철 선수는 3승 1패 4.34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디 찍으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두산이 지금 연승하다 꺾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갑자기 두산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연승 쭉 올라갔다 11연승하고 끊어졌더니 연패했었죠. 네. 이게 네. 위험하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김동준 선수가 이걸 그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연승 좋죠. 근데 거기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다시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연승할 때는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연승할 때는 경기를 뭐 아무리 많이 해도 힘들지가 않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경기 딱 지면은 그동안 이제 잊고 있었던 피로가 싹 몰려온다고. 몰려오죠. 근데 연승할 때도 잘하는 사람만 안 피곤하지. 안타 붙인 사람 피곤해요. 아니 또 그건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안경현 위원님께서는 이제 두산 베어스도 한번 짚어주신 모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제 타선의 힘이 또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타선의 힘 다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나성범 선수의 타격감 그리고 저는 또 최영우 선수도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최영우 선수의 상승세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출신하고 두산 이렇게 응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한번 봐요. 아 좋아요 한번 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1200 됐다. 1300분 가까이 됩니다. 아, 좋아요 300 넘네요. 요님 나오시면은 좋아요 300은 넘어야지 이제 퇴근하신다. 좀 밥값 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도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정시 퇴근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